어쩔 때는 정말로 이분이 저희 몸에 이렇게 실리셨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실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조상님이나 신령님이나 이럴 때는 우리 눈이나 귀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실리셔서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지. 안녕하세요. 라면지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이 무당은 되게 이런 영안을 가진 어떤 존재들이잖아요. 네. 어떤 신과 소통이 가능한 분들이신데, 네. 이런 영안도 혹시 어떤 공부나 뭐 노력으로 인해서 이런 능력을 좀 가질 수 있을지. 저희 같은 이제 영매들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뭐 영관이 열린다, 뭐 화경이 열린다 이런 이야기들 좀 많이 해요. 특히 애동제자 분들님들 이렇게 보시면은 좀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더라. 어떤 거냐면은 저도 제자들이 있지만은 처음에 이제 화경 열어 좀 보여주세요. 말문 열어서 말문 열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화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무슨 내 앞에 이렇게 뭐 영화 장면 마냥 이제 딱하니 앞에 나타나갖고 이렇게 막 보이는 거. 진짜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막 보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뭐를 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 줄로 착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막 갔. 이제 막 내림 받으신 이제 애동제자님들이 아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실 때는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하시고 옆에 앉아서 막 떠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왜 저희들은 그게 안 되나요? 안 되나요? 막 이래. 우리 근데 그거는 난 그렇다고 생각해. 우리 영매들 이렇게 보면은 기운이 남들보다 좀더 많이 열려 있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이제 점사를 보러 오시는 상대방의 조상님들하고도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조상영들하고도 이게 우리의 직감, 직감. 직감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점사를 봤을 때 어떤 지금 손짓을 하고 있고 발짓을 하고 있고 무슨 행동들을 하고 있고 이분이 지금 이런 거를 표현을 하는 거구나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쩔 때는 정말로 이분이 저희 몸에 이렇게 실리셨을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실릴 수는 있어요. 이렇게 조상님이나 신령님이나 이럴 때는 우리 눈이나 귀나 이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실리셔서 그대로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조상님들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행동, 말투가 그대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거지. 우리 제자님들 보면은 화경이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로 이렇게 내가 감독님하고 얘기하는 거 마냥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지 이게 화경이 열렸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셔. 근데 일반인들이, 나도 귀신을 보는 눈을 갖고 싶어.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지? 하면서 막 일반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고 양펴가고 와, 귀신아, 좀 와봐봐라 하면서 우리 무속인 선생님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따라들 하는 것들이 있어. 어떻게 하면 귀신을 보는 건가 하면서 책 보면서 막 연구들을 해. 근데 그럴 수는 있을 것도 같아. 그렇게 일반인들이 우리들이 하는 것들을 따라 보면서 하면은 너무 그거를 책을 보면서 집중을 하고 한 가지에 그냥 막 꾸준하게 거기만 쫙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 시력이 막 많이 나빠져갖고 이게 헛것이 보이고 막 흐릿하게 보니까 이게 정말로 본것 같기도 하고 안본것 같기도 하고 이런 착각들은 하지 않을까 하는 일반인들이 공부를 해서 영안이 열린다? 눈빛 절대 착각이야. 시력 버려요. 따라하지 말어. 괜히 향풀에 눈 시력만 더 나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몸에 실리시고 뭐 하실 때는 저희가 그대로 있는 공수 그대로 전해서 주고 할 수는 있지만 일반인들이 공부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들이 공부를 해서 할수 있는 거 사주, 철학, 명리 이거는 일반인들이 공부해서 할수 있어. 타로 이런 거는. 그렇죠. 근데 뭐 저희처럼 뭐 신의 눈으로 이렇게 영안 화경 이렇게 보는 제자들 있잖아요. 사주 없이 이렇게 놓고 보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행을 통해서
시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애동제자님들이 내가 지금 당장 신의 이름을 받았는데 나 이거 왜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막 이래. 내 제자 중에 한 명 얘기를 할게. 내 제자 중에 한 명. 이 아이는 이게 색깔로 많이 본다, 색깔로? 색깔로. 색깔로. 색깔, 빛, 이런 걸로 참 많이 봐요. 연두색 부통이 있다고 쳐봐요. 네. 그럼 이 아이는 화경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연두색으로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앞에서만. 근데 얘는 빛만 보이니까 짜증이 나는 거겠죠? 근데 100일 수행을 하는 동안 또 연두색이야. 또 연두색이야. 아, 연두색 말고요. 말고요. 아, 이게 뭐야. 뭐 자기 또 신형제들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모르겠어. 연두색이야. 난 모르겠어. 막 이러는 거야. 아가, 이거를 말고요 하지 말고 너는 이렇게 색깔로 보여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이거를 뒤로 한 칸씩 미는 그런 수행을 했어야지 너는. 그러다 보면 이 연두색이 뒤로 가고 하다 보면 이게 부통인지가 네가 정확하게 보일 거 아니니? 하면서 그게 수행이란다. 다른 게 수행이 아니고 그래서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너무 욕심이 크구나 너?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지금은 험난한 수행을 통해서 지금은 정확하게 올바르게 참 잘 보고 있답니다. 화경 영안으로 나는 귀신의 부는 눈을 가릴 수 있다. 그건 저희 같은 영매사들만 통할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네. 어떻게 궁금증 해결 좀 되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영안에 대해서 오늘도 이런 컨텐츠를 가지고 또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